유튜브 유니모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진지 잡수셨나요? 자, 지금 제가 유니온 잭, 자, 영국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기라고 일컬어지는 영국 유니온 잭입니다. 자, 이 크기 엄청나죠? 2m가 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세 부르고 있는데도 아직 밑에 땅에 끄슬립니다. 뻔말이지 알죠? 자, 2차 세계대전 영국 유니언 잭 국기입니다. 자, 제가 영국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영국 유니언 잭 국기. 자, 이 국기에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자, 이 3색 국기가 합쳐진 겁니다. 퓨전.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국기가 나온 겁니다. 자, 영연방 식민지들, 뭐 호주, 뉴질랜드 다 조그맣게 그 위에 요거 그려져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오늘 요거에 관해서 한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레드선!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렇게 제가 빈티지 얘기에 앞서 영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축구도 그렇고, 축구, 웨이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자, 월드컵에 따로따로 나옵니다. 같은 영국인데. 그게 왜냐? 축구 종주국이기 때문입니다. 축구 종주국만의 FIFA에서 주어진 특권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특권입니다. 자, 축구 종주국 영국. 자, 제가 영국을 거론하는 이유는, 자, 서양 빈티지는 영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산업혁명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뭔 말인지 알죠? 자, 전 세계 4분의 1을 지배했었던 나라입니다. 자, 그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자,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산업혁명 이전은 뭐 중세시대 뭐 그때인데, 우리가 중세 따라 이유는 없지요. 뭐, 더블아래에서 뭐 중세시대 옷들 뭐, 철 갑옷 막 이런 거막 복학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자, 전 세계, 그러니까 영국은 다 파생됩니다. 모든 빈티지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울. 자, 울 얘기에 앞서 영국,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지배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런 울 산업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자, 영국인들이 건너가서 이 영국 울 방직 산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자, 그 종주국 영국입니다. 자, 해리스 트위드. 뭔 말인지 알죠? 자, 이 해리스 트위드도 무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방직 산업. 자, 인도를 점령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그 영국이 인도의 그 저렴한 싼 아주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영국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울 산업에 그 전통 산업에 있던 사람들이 거센 반발을 합니다. 자, 면 산업도 그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자, 영국에서 이런 코튼도 발달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자, 이런 수트,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에드워드 그린. 자, 영국의 하이엔드 부츠 에드워드 그린. 자, 모두 다 100년이 넘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밀리터리 또한 배틀드레서 이것도 영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는 WWE 2차 세계대전 아이크 자켓입니다. 자, 이 아이크 자켓 또한 M38 영국 베스트 드레서에서부터 파생이 됩니다. 자, 밀리터리 이런 울, 수트 산업, 부츠, 그리고
아, 요것도 우리지. 자, 요것도 영국 빈티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아니야. 요거. 헌팅도 또한 영국 귀족들. 자, 폴로 라이프로랜 그 폴로 경기 그 말. 자, 뭔 말인지 알죠? 자, 그 말. 그 폴로가 영국 브랜드는 아니지만은 영국 폴로 스포츠 뭔 말인지 알죠?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영국 귀족들이 즐기는 스포츠. 자, 모든 서양 빈티지는 영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고 독일 뭐 모든 유럽 다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시작으로 이제 일본 뭐 한국 뭐 전부 다 이제 전 세계가 다 이런 표준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빈티지는 영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서양 빈티지는 뭔 말인지 알죠? 자,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당시에 자, 영국 바로 옆에 나라 아일랜드 굉장히 못 살게 굴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 뭐 같은 영어권 국가고 뭐 옆에 나라라서 뭐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뭐 같은 나라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아일랜드 사람들 영국 엄청 싫어합니다. 수백 년 동안 아일랜드인들 굶겨 죽이고 괴롭히고 식민지구로 해왔습니다. 자, 뉴질랜드, 호주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영국 여왕 이번에 죽었을 때 식민지 제국의 여왕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 아일랜드인들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 싫어하듯이 아일랜드인들도 영국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 여왕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 강한 나라가 아일랜드인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자, 일왕이나 뭐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사과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주 이런 일본과는 너무나도 반대된 행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독일 총리도 예전에 폴란드 뭐 나치 희생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일본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영국이 그 조그만 나라에서 산업혁명 일으키고 전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한 대영제국. 자, 아까 말했듯이 모든 빈티지는 영국으로부터 시작한다. 자, 이런 버버리 그리고 닥스 아퀴아스 큐텀 자, 어쨌든 이런 100년이 넘은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이애나비 죽었을 때전 세계인들이 그 다이애나비 그 추모하잖아요. 그 권위적인 그 영국 왕실의 뭐랄까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었던 모든 것들 뭐 베스타프 뭐 수많은 브랜드들 뭐 헌팅 부츠 뭐 이런 거. 자, 수많은 브랜드들이 영국으로도 파생이 됩니다. 100년 넘은 브랜드들 수두룩해요. 자, 그래서 인류 현대사에서 이 영국이란 나라를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국 여왕 죽음도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자, 영국 여왕 26살에 즉위해서 96세에 사망할 때까지 70여 년간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영국 그 대영제국 그 최전성기 때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추월을 당하고 그 이제 몰락해가는 과정을 몸소 겪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자체가 영국 현대사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국 여왕의 죽음에 있어서 모든 영국인들이 슬퍼합니다. 자, 어쨌든 뭐 영국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저도 뭐 이렇게 영국 뭐 손수건과 뭐 이런 수트를 입었지만은 뭐 말은 한국말로 하고 있지만은 괜히 영어 잘할 것 같아요. 뭐 말인지 알죠? 자, 어쨌든 그 이번
영국 여왕의 그 죽음을 앞서 죽음을 대변해서 자 저희 빈티지계 그 유니온 메이드도 자 추모를 하겠습니다. 자 잠시 추모. 레드선. 자 모두 다 눈뜨시고요. 자 그럼 진짜만 돼.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많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점점 다가서겠습니다. 뭐 말이지 알죠? 자 그럼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말이지 알죠? 그럼 부디 그럼 끊을게요.